슈팅과 방해를 끝까지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블록! 아! 블록입니다! 첫 득점을 올려냅니다. 네. 제가 경기 초반에 말씀 자, 조금 전 상황에서 우선 집중해주고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 지금 부영태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수비가 붙어줌에도 불구하고 부영태 선수를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정대영 골레이로는 시야적인 방해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 곧바로 동점골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 1-1. 자, 손혁준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어떤 셀레브레이션이죠? 약간은 어색해 보였던 뎁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약간은 이제 팔을 왼쪽으로 뻗은 이후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동점골 장면.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는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천안 FS의 경우에는 측면 쪽에 있는 청주 풋살 자, 들고 냈어요. 자, 패스 아, 연결했습니다. 김승현. 있어요. 다시 한번 리드를 되찾아오는 천안 FS 김승현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2-1. 네. 부영태와 그리고 김승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테스트와 이제 중계방송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설렜는데 그렇죠. 자, 지금은 오른발로 잘 밟았고요. 자, 공이 조금 멀었는데 끝까지 왼발을 뻗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승현 선수가 지금 발바닥 기술로 극전칭으로 느껴집니다. 자, 프리킥 준비합니다. 그대로 재치 있는 슈팅. 다시 한번 부영태입니다. 자, 스코어 3-1. 부영태 선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내가 모션을 취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차야 이 선수들이 속을 수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여유 있게 프리킥을 성공시켰거든요. 네. 자, 천안 FS는 정말 부영태 선수를 보유. 자, 골을 넣고 편안하게 네. 손을 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허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천안 FS의 동료 선수들의 경우에는 차를 해놔야 돼요. 자, 골!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오른발 스틱! 들어갑니다. 추가골! 자, 이번에는 윤호상 선수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4-1. 네. 윤원상 선수의 결국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프리킥을 차기 직전에 왼쪽에 있는 박재현 선수의 클럽이 추가 실점을 했다는 것은 부영태 선수가 왔을 때 역시나 조금 더 이 실점에 대한 위기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서는 자, 윤호상 선수에게 행운도 따라줬어요. 그렇죠. 윤호상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접고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자, 볼 살았어요. 자, 커피 해줬고요. 자,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렸어요.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부영태예요. 부영태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부영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오늘 막을 수가 없네요. 자, 내 골잔데요. 자, 다시 나오는데요. 구석을 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수비하는 장면에 앞쪽으로 패스 연결 툭 찾았습니다. 좋아요. 또 가야죠.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됐어요! 아하! 자, 지금 마지막 터치가 있었나요? 와, 있었... 이게 바깥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수비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네. 뭐 더 안 좋다 이런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감독님 더 이상 올려주지 마세요. 저희 그냥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슈팅! 오! 들어갑니다. 자, 김승현 선수 역시 멀티콜을 완성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천안 FS가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느끼는 것이 네. 이 선수들이 대회 준비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지금 살짝 멈칫하면서 여기서 힐 패스. 자, 완벽하게 그러니까 청주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요. 시선이 다 뺏겨요. 그렇죠. 와... 그러면서 김승현 선수는 빈 공간 어렵지 않게 그냥 꽂아 넣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니까 살짝 뇌진탕 증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선수에 대한 관찰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파워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요. 오! 먼 거리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가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현 선수가
장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 경기 마지막쯤에도 제가 파워플레이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네. 파워플레이는 빠르고 자유롭게 이러시다 보니까 이런 네. 파워플레이가 더 잘 되는 거죠.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예. 그러니까 골문이 비어있기 때문에 곧바로 빈 골문을 향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아, 자 이렇게 되면 김승현 선수가 1회전에서 두 골을 넣었고요. 지난 2회전에서는 3골 그리고 오늘도 3골입니다. 벌써 8골을 넣고 있는 김승현 선수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이제 9대1이죠? 네. 자 부영태 선수 역시 오늘 경기까지 해서 자 앞선 장면에서 김승현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자 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특히나 바로 앞쪽에 있었던 신민재 선수의 이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쫓아갔고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공 따냈고요. 공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 아, 잘 흘렸어요. 그대로 됐어요! 슈팅! 들어갔어요! 자, 드디어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워플레이를 사용하면서 골레이로 상해를 네.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우선 앞서 이용준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 그렇죠. 자 빠르게 톡킥으로 이어가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발바닥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대2 스코어 차이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났지만 다시 한번 부영태 선수와 김승